2021년에는 같이 살아서 결혼의 운이 있어야 됐어요. 여기 남자친구의 사주팔자 목록을 보면요, 남자친구가 외로운 고독살이 있어서 나랑 같이 만나고 나랑 같이 살더라도 가끔은 독특한 생각을 해야 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저 새끼가 4차원인가 싶은 생각을 해야 되는 사주팔자 지니고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 나도 독특해서 나도 특이하지만 저 상반이랑 지금 얽히고 설켜서 싸우고 볶고 살아서 지금은 인연따리가 된 것 같으니까 있는 것 같지만 싹 내 마음에 다들지는 않는 사람이라 그래. 네, 맞아. 그래. 다 이렇게 둘이 인연 놓고 보자고 하면 내년에 삼재팔란 들어서서 인연 안짝으로는 결혼을 하든가 이별이 있든가 하겠어요. 둘이. 근데 이 사람을 놓자고 하니 깝깝하고 잡자고 하니 깝깝하고 이래도 깝깝하고 저래도 깝깝하다 이 소리가 나와요. 네, 맞아요. 이 사람은 기술직을 해요? 전문직을 해요? 기술직이요. 기술직 하고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나야 된다고 하는 사주팔자 지니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끔 맞춰주다가도 재수없을 때 한두 번이 아니야. 승질이 뭐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못된 사람은 아니야. 아기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가끔씩 뿔뚝하는 성격에 내가 화가 나, 우기가 나, 내가 깝깝하고 답답한 신경이 조금씩 있을 때가 있다고 하신다. 다 이렇게 무진생에 이렇게 3월 오고 열흘 전시에도 이렇게 한땅 기주가 찾아들었으니 3천년 진전 6천전 한 신령의 봄 같으신 신령의 본인도 조상의 가물이 있노라 없노라 무교라고 하시지만 무척이나 조상의 줄력이 많아서 신의 가물이 그득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무당을 찾아보게 되고 점을 한 번씩 보러 다니는 사주팔자가 분명해. 본인도 본인만 믿어야 돼. 눈으로 봐야만 믿는 직성이다 이거야. 남들의 말을 듣기는 허나 고집이 무척이나 세다 보니 쇠가 이게 맞다고 하면 하는데 내년에 문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뭐가 문서가 들어와요. 직장 다니죠? 아니 지금은 쉬고 있어요? 네네. 문서 들어와요. 일해요. 일이요? 근데 뭘 잘해? 뭘 하고 싶어? 뚜렷한 게 참 없다. 이것도 저거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데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없는데 자존심은 무척이나 강하니까 어디 사회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섞이는 사주가 못 돼. 신이나 받을래? 신이야? 자, 그만큼 내 주장이 강하다는 거야. 네. 강하고 내 믿음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에 있어서 헷갈리다 이거야. 흐린 정신이 자꾸 들어와. 내년에 직업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직업을 잡지 않으면 내가 흐린 정신이라서 술도 마실 수 있고 아니면 막 흐린 정신이라서 사람들도 얽히고 꼬이고 막 관제가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이 오지랖이 없는 것 같지만 무척 오지랖 많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챙겨주고 신경 써주다가 괜히 뒤통수 맞아서 화를 먹거나 싸움에 얽혀서 내가 경찰서 관공서를 갔다 올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내년은 조금 조심해라. 삼재팔란 들어서다 보니 이 문서가 직업 문서로 잠깐 평생 갈 직업도 아니야. 잠시 잠깐 찍어갈 문서니까 그 문서라도 잘 잡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출나게 지금 뭘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네, 맞아요. 근데 영업도 잘하고 사람이랑 한번 내가 마음을 먹으면 뭘 잘하는데 마음을 잘 안 먹어. 그게 지랄 왼수야. 그러니까 그것만 잘해서 문서 잡고 가면 되고 요 남자친구랑은 혼인빙서 혼인문서 잡지 말고 그냥 조금 잘 지내봐. 이 양반도 깝깝하고 답답하고 나도 깝깝하고 답답한데 결혼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도 같이 산 지가 좀 그렇게 해서 미뤄지는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시작을 할 때 결혼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냥 뭉수다 보니까 지금 이 시국 됐으니 본인도 보면 정 떨어지는데 또 없으면 심심하니까 네가 찾잖아. 아니야? 좋으니까. 꼴보기 싫었다고도 불쌍하고 안쓰럽고 측은하고. 네네. 그래.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근데 둘 다 사주 공록이 높아. 높다는 건 뭐냐면 의지가지 하는 게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는 거지 내가 의지하는 게 적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 항상 외롭고 항상 자수성가해야 되고 양가 부모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가 분명하다 이거야. 맞는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외롭다. 무척이나 외로운데 둘 사이에 있어서 크고 작고 아무 사건이 아닌 걸 가지고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싸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자꾸 생길 거야.
올 이제 하반기부터 해로 넘어가서 1월, 2월, 특히나 4월 달, 5월 달에는 잡음이 좀 많다. 싸움이 좀 많다. 시비가 좀 많다고 하시니까 그거 좀 잘 지혜롭게 넘어가. 싸우지 마. 당장 이 사람 없으면 본인도 답답하잖아. 네, 깝깝하잖아. 네. 당장은 외로움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절대 이별 공방 놓지 말고 잘 싸움이 있으면 비껴가고 말 은혼 공론이 안 되면 조금 내가 돌아가.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참아야 되네요. 참아야 돼. 내가 직성대로 나도 뿔뚝 성격이야. 여성의 사주팔자를 갖고 있지만 성격이 무척이나 급해. 왈가닥하기도 하고. 좀 세죠. 아닌 건 아니어야 되고 긴 건 기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정확하고 명확해. 잘해주고도 욕먹는 스타일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입을 조심해야 돼. 말을 조심해야 돼. 참견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무조건. 두 이렇게 남녀지간인지 실령님전에서는 부부지간으로도 보여. 혼인빙자 본인 그 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살석구 몸석구 양가 부모 다 알면 다 된 거 아니니. 그러니 그래도 뭔가 해결불판일 나게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안정될 것 같아. 근데 그냥 요 고비고비야. 내년에 삼자팔란 들어오니까 이별공방도 들어와. 마음의 안정도 돼.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려놓고 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거야. 삼재가 됐든 뭐가 됐든 싸우지 않고.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이겨야 돼. 이 사람이를 따져야 돼. 원래 그런 사람인데 뭘 자꾸 따져. 뭔 말인지 이해돼? 네네. 내년에는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걸 가라앉히면 그냥 수월하게 갈 건데 그거에만 꽂히지 마. 결혼을 왜 안 해줄까? 이 사람도 답답해. 돈이라도 잘 벌어서 나를 떠받들어주면 하겠는데 그냥 내 코가 석자야. 그냥 둘이 그냥 꾸역꾸역 사는 게 그게 다잖아. 큰 금전도 둘이 돈이 안 모여. 지금 그래요. 버는 거는 버는 거 같고 눈에 보이는 거 같은데 잘 벌면 잘 쓰고 못 벌면 또 아껴 쓰고 그래서 돈이 없어. 씀씀이가 너무 둘 다 커. 일단 안 하면 죽을 거 같아. 저는 아낀다 아끼는데 한 번씩 나도 모르게 툭 하고 쓸 땐 나도 많이 쓴다 그래. 직성들이 있어서 그래. 이 직성을 눌러야 돼. 무조건 이거는 불해야겠다. 가여워. 어떻게 보면 외롭고 너도 친정에 덕이 있니 사람의 덕이 있니 이내 덕도 없어서. 맞아요. 갑갑하고 답답한데 어떻게 내년 고비가 나한테 힘들어. 요번 삼재가 잘 쓰면 금전을 많이 벌어서 융통할 수 있는 해야. 돈이 모이진 않아. 융통할 수 있는 해인데 이걸 잘못 쓰면 사방이 막힐 수 있어. 아까 그랬지. 잘못하면 관제가 되는데 잘못하면 잘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문서가 들어온다고 하니 그걸 내가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 결혼 뭐 이런 거 먼저가 아니고 지금 그냥 이 사람을 나한테 거짓말 안 하고 이 사람 나를 바라보는 건 맞아.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신네들이 결혼을 못하는 것뿐이야. 그게 언제 될까요? 조금 있어야지. 더 지나야 돼요? 좀 있어야 돼. 근데 꽂혀있는 게 결혼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힘들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뭐 애기 갖고 애기도 가져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 지혜롭게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이고 또 거짓말도 아니잖아. 그냥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나이도 이제 점점 한 살, 두 살 먹다 보니까. 맞아. 그 생각에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면 힘이 든데. 애기도 가져야 되고. 차라리 애기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가 열심히 안 하잖아. 네, 안 해요, 지금. 다 사실은. 그 위에는 얘 직업이 있어서 지금 열심히 다니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일을 잠깐 안 하고 있어요. 둘 다. 안 돼, 둘 다 쉬면 계속 쉬어져. 둘 다 같이 쉬고 있어. 안 돼요. 있는 돈 다 까먹고 급하게 잡지 말고 얼른 문서 잡아요. 근데 내년에 일거리가 나오면 그게 오래 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러면 거의 특정한 그 직업이 없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있어. 있는데 본인이 때를 놓치고 시를 놓쳐서 그렇지. 원래 뭐 했어? 저는 그냥 자영업자 그냥 바 했어요. 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흥미가 지금은 없잖아. 아니 그니까 미천도 없고 6년 7년 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도 안 되고 해가지고 돈은 벌었는데 다 없어졌다. 네. 그래 벌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답답한 거예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에어컨 설치 쪽에 기술직이거든요. 다른 거 하기보다 그냥 그쪽으로 가서 동업이 됐는지 아니면 누구 사람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그냥 잘 가서 있어, 지금 당장. 오라고 하는데 자, 뭐 자기가 잘났는지 뭐 했는지. 이 사람은 자기가 대장이야. 다른 걸 하려고 해, 다른 걸. 뭐 하려고? 그 돈 많이 버는 걸로 쫓아와서 가려고 하고. 없어. 요 원래는 잘 닦고 잘 빌고 가야겠다. 안 돼, 문서 놓치면 안 돼. 뭘 해야 될지 저도 이제 일은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당장 창업 없어요. 잠깐 누구 밑에 조금 들어가서 잠깐 업무적으로 봐주고 돌봐주고 돈에 조금 손재가 나, 그러니까 덜 버는 게 손재라는 거야 내 말은. 덜 버는 게 손재가 나더라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어. 아휴, 깝깝하고 답답해. 근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깝깝하고 답답하다. 어떡하면 좋니? 그런 거 생각하고. 너고 집이 참 너무 만만치 않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서. 나중에는 내 거 내 장사 해도 괜찮아요. 장사 영업 괜찮아요. 근데 자꾸 보면은 막 화장품 이런 게 보여서 그래. 화장품이야? 응. 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미용 쪽으로나 그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한번 했거든요. 미용은 당장 뭐 하면 보이는 게 없어. 머리 이런 거 말고 이제 뭐 피부 샵으로? 쪽으로? 네. 마사지로? 아니, 마사지는 아니고 사실 저 뭐지? 왁싱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쪽 이제 피부 쪽으로 해서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 당장은 뚜렷하게 그냥 배워야 되고 네, 내가 네.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 배우는 건 괜찮지만 창업이 들어오진 않아. 아, 뭐가 맞는지가 딱 모르겠어.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갈팡질팡 하면서 흐려 지금. 네. 하고 싶은 게 없어. 근데 이 시간에는 학원만 다닐 수 없잖아요. 1, 2년 젊은 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직업을 가지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어야 본인이 힘들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잘 맞는 걸 배워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면요 2년 정도 놀 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맨날. 안 돼요. 뭘 하면은 제대로 뭘 해서 밟아서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남은 거야 뭘 해야지. 아니, 너무 멀리 가요. 그러면 사주 자체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겠네. 답답하다. 한 분만 더 볼 수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네네네.